오늘 여전히 2016년 12월 7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탄핵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까 한 50분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한 토막을 끝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지요. 그와 함께 불쌍한 여인의 심적 상태를 치료해야 한다. 그 치료함으로 해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가령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포함하는 과거의 역사상의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미워해야 하고 처단해야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 인간임,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 모든 사람이 공생,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현직에서 퇴임한 지가 이제 3년 반 정도 됩니다만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도 늘 역점을 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그것이 과거 사상사가 됐건 현재 정치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됐건 개개인이 살아가야 할 태도에 관해서건 간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책들 속에 있었던 것, 신문에서 밝히는 것, 무슨 중요한 정치 문화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 여기에 내 이야기의 중요한 역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론의 방송을 통해서 아마 한 100꼭지 정도 나왔을 겁니다만 거기에서 언제나 바닥에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지만 거기에 얼핏 묻어가서 묻혀지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요초와 이야기의 한 중심이다, 중요한 역점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점에서 최근 탄핵 정국, 사실은 박근혜 퇴출, 퇴진을 향한 주권 국민들의 여망, 소망, 희망, 여기에서 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야기의 전체 제목인 2017 대통령 만들기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의도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내일 모레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 표결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물밑에서, 물바깥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일단요, 바로 오늘 진행된,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진실 한 가지를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희한한 것이 새누리당
소속인 정재원 의원이 내가 보기엔 매우 효과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그 질의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그런대로 적절한 유효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국회의원들이 각자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 의욕에 따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이 경우는 가령 민주당 쪽,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령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근실 게이트의 진실의 근거를 찾고자 증거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말이죠. 가령 박근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기부를 이끌어냈다. 또 부당하게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농간, 책략에 결국 놀아났다. 뭐 이런 과오를 고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상당량 그 효과를 이미 드러냈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재용이 내가 보기엔 적절하게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권 핵심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의 말을 전한 권력 실세가 전한 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기 어려웠다. 거부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질의한 국회의원이 가령 이런 식으로 다그쳤죠. 잘못했단 말이죠. 가령 사기업에 대해서 공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 사람 누구누구를 물러나게 하라 라고 했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기업질서에 부당하게 끼어드는 국한 문란의 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재벌 총수의 입에서 긍정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 식으로 말하자면 좀 어리석은 말법이었어요. 무엇이냐?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물론 영어를 잘못 쓴 경우도 있습니다. 럭키 쪽이었죠. 구시성을 가진 누구였었는데 구본문가? 아무리 대기업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는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실은 그 영어는 물론 잘못됐죠. 국가 권력의 주요 수장인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재벌 기업이 정면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건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실은 충분한 답을 얻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놓고 해석을 하고 정리를 제대로 하면 박근혜와 김기춘과 최순실의 권력 남용, 직권 남용, 국한 문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정경유착에는 더 이상 몸담지 않겠다. 정경유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는데요. 그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재용의 입에서 저 자신 매우 부족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저와 삼성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가령 이와 비슷한 단어가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 기억이 그런 식의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부끄럽다, 모자란다는 게 뭡니까? 잘못됐다. 과오가 있었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과 직권남용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이 쓰는 용어로 꼭 재벌 총수의 입을 통해서 긍정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좀 우직한 태도이다 라고 나는 지적하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권력을 농단한 이건 최순실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장관이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국헌을 문란케 하면서 크게 말하면 내란죄를 범하면서란 뜻입니다. 그렇게 저질러 온 죄행들에 대해서 이재용이 최태 SK 회장 이름이 뭐죠? 최태 하여튼 SK나 삼성의 그 회장이나 부회장이 그 여우에 딱 맞게 아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끄집어내고자 한 건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난 다시 적시합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유명한 말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체이탈. 가령 제3담화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부터 대통령 담화가 네 번 있었는데 대충 이런 것이죠. 나로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나로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국내외 무대를 통해서 그것이 하다가 보니까 측근 중에 나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획책한 그런 과오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국민 앞에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체로 분명히 역할을 한 일들에 관해서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결국 옆에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게 내 책임으로 인정해야만 되겠네요. 그 점만큼 난 사과합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물론 그 자신이 사실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전수받은 살아남기라든지 권력 운영의 그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DNA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 있을 것이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또 직접 간접적으로 배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수첩 공주답게 사실 그 많은 것들을 그 워딩을 다 자신의 머리로 디자인하고 구사한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가령 김기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아주 재밌는 것이 박근혜는 유체이탈화법, 말하자면 자신은 속해 있지 않고 중립의 위치에 있었는데 정책이건
아주 구체적인 사안 하나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직접 당사자가 된 행정수장들이나 로비스트들이나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반했다거나 국헌의 질서에 어긋났다거나 이런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게 해놓고, 그보다 이제 약간 낮은, 말하자면, 그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한 이름이 바뀌어 왔지만, 그런 거를 맡았던 수장들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총리나, 법무장관이나, 때로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건 뭐냐? 주객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들이 민주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놓고, 그것이 자신들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가령 어떤 정당이나 가령 어떤 용산참사 같은 경우나 뭐 4.16 참사에서의 선장이나 또는 뭐 유병언 같은 어떤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종로 길과 광장에서 시민적인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의 민주적인 주장에 대해서 깎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과 국정원장이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한 그런 행위를 저질러 놓고 그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적 행동에 대해서 전국이다, 평양의 지령에 따라서다, 좌파 정당이나 좌파 개인들의 지령에 따라서 일당 5만 원씩을 받고 200만 명이 나왔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주객전도화법입니다. 말하자면 적반하장, 도적이 거꾸로 몽둥이를 든다. 강도나 도둑질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의 주인이 쫓아내려고 일어서면 거꾸로 도둑이 네가 왜 나를 방해해? 라고 몽둥이를 휘두른 것 같은 행위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권력기관장들은 주객전도의 화법을 구사함으로 해서 정당한 주권자의 주장들을 반역행위 비슷하게 민주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종북좌파의 행동으로 규정을 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는 겁니다. 거의 언제나 정확합니다.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든 간에, 간첩 사건이건, 무슨 국회에서의 그 입법 과정에서, 가령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그 영유아 보육에 관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누리 예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를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까꾸러기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언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 비법입니다. 그 자신들의 죄행을 상대방에 덮어씌우는 화법, 그것과 대통령 입을 통한 유체이탈 화법, 이 두 가지를 결합함으로 해서 정당한 민주적인 주장, 시민들의 주장, 언론에 대해서 피해가는 술책이었던 것이죠. 그 진실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아까 이야기로 다시 연결 지어야죠. 국조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재벌 총수들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주요 기관장들이 수첩에 적었건 지시를 했건 누굴 만나서 요구를 했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 헌정 질서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판단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저들의 말법을 약간 원용해서 재벌 총수들은 자신의 입장에 맞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재용이 이야기한 것은 난 사실 억울하다. 내가 주고 싶어서 웃냐. 박근혜가 직접 만나가지고 나보고 내라고 했으니까 냈다. 그게 뭐냐? 창조. 창조 경제. 여기에 도움이 된다니까. 한국의 스포츠 발달에, 스포츠의 발달과 스포츠 사업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 취지에 동감해서 냈다. 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유체이탈화법과 적반하장화법을 원용한 것이긴 합니다. 어떻게 재벌이 희생자이기만 합니까? 분명히 공모자이죠. 그러나 이재용이 김기춘이나 최순실이나 박근혜만큼 제1범죄 당사자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박근혜, 측근 세력, 그리고 그에 동조한 재벌들, 똑같죠. 크게 보면 한 무대기입니다. 그러나, 그 죄행의 기본 아이디어, 디자인, 구체적인 실행 과정, 이런 걸 놓고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그들의 유체이탈 화법, 적반하장 화법, 그리고 살짝 비켜나기 화법, 이 세 가지 화법을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행을 감추고 비켜나는 그런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법들의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그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조위에서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그 조사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현명하다면 가령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만큼의 현명함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진실규명과 죄거에 대한 징벌, 대통령의 하야를 포함하는 그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요, 빼어난 스타가 몇 명 있죠?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JTBC. 틀에서 최순실 게이트
가 반짝반짝 어떻게 비칠 듯말듯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알맹이가 거의 이제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공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세 사람만 꼽자면 가령 JTBC의 손석희가 있죠. 그리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조금 일반인들에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김종인 체제 하에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 전직 국회의원 정청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오랫동안 우리 정치 그런 문화계 또는 엮어진 정치 문화 또는 경제 정치에서의 많은 그 불법 비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폭로한 주요 언론으로 나꼼수가 있죠. 그 김어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적이 사실은 매우 크죠.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요, 역시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비추어서 뭔가 1mm 정도 조금 허전한 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허전한 데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왕성하게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3일이죠. 3일이 아마 피크였으리라고 난 생각하는데, 물론 12월 11일의 촛불이 다시 300만을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난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촛불은 이미 타오를 만큼 타올랐고 이 주권자의 직접 명령을 그 명령을 받아야 할 기관들이 제대로 받아서 소화하고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촛불에 의존해서 촛불에 기대해서 우리 국회가 잘못하더라도 봐주시고 촛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우리를 질책해 주시오 라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방금 열간 스타들의 경우에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한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촛불고 보고 계속 타올라라 라고 요청하는 것은 온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촛불의 명령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가결하고 그 절차와 병행해서 가령 다음번 권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온당하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시민의 명령에 맞도록 역사의 부끄럽지 않을 새나라 세우기의 터전을 적어도 2017년 12월 19일에는 물론 그보다 더 앞설 수도 있죠. 6월에 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면 4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작은 행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최근 9년간 있어 온 이 반동적 정치 행위의 과오를 씻어내고 이 나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세기를 닦아서 진정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배려를 일상적으로 나누는 화평의 세상으로 되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이상 200만, 300만의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를 메우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충실히 자신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 촛불에 핑계대거나 의존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딴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원래 우리 주제는 2017 대통령 만들기이고요. 그것을 가장 작게 그 주제를 뽑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또는 그와 함께하는 어떤 집단, 어떤 세력이 2017 대통령 선거라는 행사에서 우뚝 솟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집단별, 정당별 내부 경선에서부터 본선에 나아가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전자 개표 조작 같은 이런 부정행위 없이 그것을 다 막아내고 진정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새나라 만들기에 1차적인 심부름꾼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거요. 더 작게 말하죠. 누가? 문재인, 뭐지, 이름 반? 예? 네? 반기문,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린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사실은 모아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가가 우리 주제를 가장 작게, 좁게 잡았을 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시점에서 누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10명 안팎의 사람들 중에 사실 그 밖에 사람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 과정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이 아주 가깝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면 2017년 12월 19일이고 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충 6월이나 8월이나 4월의 대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잡룡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잡! 이것저것 막 뒤섞인 잡이란 뜻입니다. 잠, 숨어있다는 잠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떨거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잡이 함께 들어있는 잡룡, 잡룡 또는 잡룡들 밖에 더 이상 나올 수는 사실 없죠. 근데 여기서 일단 오늘은 이 중에 누군가 긍정적인 면에서 요 사람이 진짜 대통령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주관적 자료라고 하는 건 썩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 개인, 요초하 개인으로 볼 때에는 요런저런 사람들 중에 많이 잡으면 세 사람, 좀 더 잡으면 네 사람 정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라고 점수를 줄 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 판단이 꼭 3천만의 유권자에게, 3,500만일 겁니다 아마, 유권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넉 달, 다섯 달에서 1년 정도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가령 김무성이라고 하는 매우 유력했던 대선 주자가 하나 쓱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몇 달 사이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부상했던 대권 후보자 중에서 자의적으로 또는 본인의 의도하지 않았던 과오 발언이나 행위 때문에 또는 본인이 연관된 소규모 집단이나 세력의 과오 때문에 그 자리에서 퇴출당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진정한 대통령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 10명 그러니까 이름을 꼽아봅시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천. 아니요, 천. 천정배? 뭐 이런 사람들. 남경필,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더 있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김종인이가 본인이 나올 생각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책략 정치의 아주 빼어난 제목 박지원도 혹시 넘볼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공식적 의사표명과는 달리 뭐 김무성이 등장할 수도 있다. 또 유승민처럼 그 지역구에서나 범국민적 수준에서도 여망, 촉망을 받는 새로운 인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뭐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죠. 지금 등장하지 않았던 가령 뭐 이재호? 정의화? 아 그리고 손학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3지대 또는 제4지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만 여기 등장할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가령 김종인, 이재호 정의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대권 후보는 아니죠. 그리고 역시 가령 추미애 같은 사람도 대권 후보 대열에서는 일단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럼 적어도 이제 그래도 한 10명 정도 남을 텐데요. 여기서 걸러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에 따르면 일단 그 주체적인 태도로 볼 때에 자격이 좀 미심쩍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한 6번째 내가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충실히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할 텐데 그것에서 비켜나가지고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잘못을 계속 부각시키고 또 자신이 앞서 나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직접 지지 않으면서 그 짐을 촛불 시민에게 떠맡기는 그 촛불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겠다. 촛불 시민들은 계속 나설 것이다. 계속 나서라. 200만을 넘어 300만까지 채워주시오. 라고 하는 식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난 적절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감히 말합니다. 대통령부터 가령 교수나 신문 기자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마주치면 확률적으로 보기 쉬운 그냥 주부라든지 그냥 젊은 사람, 그냥 직장인, 학생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최소한
3,500만, 이 3,500만이라고 하는 건 대충 계산했을 때 대통령 선거권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 1, N분의 1로만 자신을 치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촛불의 일원으로 정당한 주권 국민의 분유 주체로서 자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마치 박근혜의 말법을 따라서 유체이탈의 화법으로 나는 바깥에 서 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촛불 민심이 우리 전국을 주도한다. 누구든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책무를 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다음번 대권을 움켜쥐겠다고 하는 사람, 즉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상생평화의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라는 의지, 의욕,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촛불의 일원으로 가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 대열에서 이탈시켜 놓고 말하자면 유체이탈화법의 방식으로 나는 그 촛불의 민심에 따르겠다라고 한다거나 촛불이여 계속 타올라 다오라고 한다거나 그 촛불의 일원으로 계속 참여하겠다? 그래서 카메라가 나를 잡아주길 바란다거나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공식적인 제도권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그런대로 중요한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부패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인적청산이나 제도나 관행을 전반적으로 바꿔나갈 이 개혁 작업을 준비해야 하겠죠. 그 작업에 보다 더 본격적으로 진력해야 할, 그래서 구체적인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내고 구체적인 단추 하나를 꿰어내고 구멍 하나하나를 메꿔가고 하는 이 대한 세력으로서의 자기 직무, 다가올 미래에서의 새나라 건설을 위한 벽돌 쌓기라는 작업, 이것에 충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석희 인터뷰, 김어준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박수를 받는 데에 주로 진력할 것이 아니고 정말 촛불의 거대한 명령을 제대로 받들어서 이제 명령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를 퇴출시켜라. 새나라 건설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라. 더 이상의 부패, 비리가 숨쉬지 않도록 가령 정경유착의 끈을 끊어라.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공직과 준공직의 자리를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메꾸어 나갈, 채워나갈, 충원시켜 나갈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해라 라는 것이 그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아우성 쳐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를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기문처럼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질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이제 뭐 그런 사람 일단 또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누가 발목을 손목을 잡거나 묶거나 해서 막질 않는데 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3,500만까지로 갈 수 있는 광장 촛불의 일원으로 참석하는 데에 애를 쓰
왜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나오는 건 물론 좋습니다. 나오는 건 좋으나 진정한 자기 직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나라 건설을 위한 진정한 비전, 정강정책의 줄기,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인력풀, 이걸 세력으로 구체적인 개개인으로 채워내는 그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 과업, 이거에 진력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방송 마이크 잡는 걸로 해서 얼굴 세우기에 진력하는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랬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몇 있다.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차례 뒤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른바 대권주자 잠룡들, 혈룡, 드러나 있는 이게 날아가는 용이 아니라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그 잠룡들 가운데에서 공적 활동에서 내가 진정한 다음 대통령감이다 라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행동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 그 이야기를 보류하는 게 난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 10명 안팎의 이 가능적 용들 가운데 이런저런 행동을 제대로 해낸다면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할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까 말한 거에 또 다른 측면입니다만 정치 지도자를 자임하는 사람이라면 촛불에 따라가는 피동적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에 새나라 세우기에 진정한 주춧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현재 드러나 있는 잠룡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제목임을 증명할 것인지 행동이 드러날 거다, 행동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 그거에 따라 난 판단하마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만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라든지 적어도 이러이러한 자질 비준을 갖춘 사람이 바람직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탈락하지 않을 구체적인 인물 후보감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까지는 아마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물론 가령 정치권에 몇 년 된 오래된 공통화두 주제 아젠다가 가령 이런 거죠. 지금 김종인만큼 강력하게 지적 소유권이나 뭐 상한 발의권이나 이런 걸 가진 게 없는 아젠다가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가장 선두주자인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복지, 누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10위권, 11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뒤치지 않게, 아니면 왕창 몰락하지 않게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국민 다수의 공통관심사인 교육의 파행을 제대로 중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정책의 줄기들이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정당이나 각 후보자감들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함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것을 가져오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들어가 침투해서 받아들이게 함으로 해서 많이 스며들어서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복지, 경제민주화까지를 박근혜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죠. 선거 과정에서 무슨 말을 못하냐.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런 아이디어 이건 간에 남의 것이건 내 것이건 내가 당선되고 나서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가장 예쁜 것들을 늘어놓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에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 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고 짙게 혐의가 가는 사람 또는 그 집단 은 일단 배제되어야겠죠.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면 안 되겠죠. 여러 사회적인 이슈, 아젠다 중에서 가령 복지건 노동이건 무슨 산업, 경제 성장이건 경제 민주화이건 간에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베끼다 보니까 거의 같아져 버렸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개인이나 정당이나 그 사람이 속했던 그 집단들의 행동으로 비추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실천 의지가 없다 라고 혐의가 가는 쪽이면 1차적으로 탈락입니다.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미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직성은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나 지켜나가야 할, 밝혀나가야 할 무조건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편에 선 사람,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말을 분명히 지킬 사람, 이런 사람이 1차적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가장 바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컴퓨터로 말할 땐 가령 보드 같은 것인데요. 구체적인 콘텐츠가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아, 물론 OS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건데,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작동 체계, 그러니까 헌법 같은 거, 또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같은 거, 또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어떤 관행적인 의지 같은 거, 아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 또한 직접 관찰을 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주요 조문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거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 해서 내 눈에 물대기 식으로 편리하게 해석함으로 해서 빠져나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조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김지춘 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 그와 정치적 행동을 함께 할 사람들이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는 그 자질, 품성, 의지, 더 작게 말하면 정책 안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 안들은 이미 서로서로 벗겼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선진적 경제규모 유지, 국제관계에서의 화평, 여성주의, 성평등, 자연보호, 반핵 이런 것까지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여기에서 또렷하게 드러날 판단 기준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힌트 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점에서 사실 몇 명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노동, 복지, 뭐 산업혁명, 제4차 산업의 등장, 창조경제, 많은 구체적인 아젠다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 같은 대안,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들이 워낙 비슷할 텐데 아무리 벗겨도 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에 그런대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김영삼의 중요한 말이 있죠. 건강이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주태지키기가 중요하고 머리는 남의 것들을 빌려오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 안을 하나하나 다 마련합니까? 그 많은 안들 중에서 시민을 위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한다. 그래서 금융만이 아니라 가령 토지, 주택, 금융까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하는 대원칙, 정강급에 해당하는 그 줄기를 자신의 주대의 근본으로 삼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망료, 스텝과 라인들을 통해서 정리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핵심들을 낙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점에 선 권력자의 일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하겠다. 그렇게 실제로 노력한 대통령도 있었죠. 뭐 누구지 뻔히 알 텐데요. 난 그것이 꼭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들이 닮아가고자 한다. 라고 하는 전임자들 몇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충 이런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 네 사람 빼고 나머지를 닮겠다라고 하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물론 박정희를 닮아가겠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나 잘못된 의지를, 흑심을 자기 욕심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물론 많지만 어쨌건 지금 전임 대통령 중에 박정희가 인기 투표가 꽤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임 대통령들이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적어도 이 점에서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그림을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서 자신의 머리로 정리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비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도드라지게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누구누구인지 짐작하시죠? 뭐 안 가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횟수가 거듭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중요한 꼬투리 하나를 난 지금 이야기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어떤 집단을 대통령으로 또는 미래 권력을 담당할 집단, 담당 세력으로 내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 시민적 지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들에게는 중요한 힌트 하나를 난 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대통령 지향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예측을 한 가닥 드러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다음 2017 대통령 만들기의 구체적인 이슈에 다시 말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